맞습니다. 네. 아, 결국 톰 켄치를 선택을 해줬군요. 자, 이렇게 해서 쉔, 사일러스를 포함한 조합까지 G2가 완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참 양 팀 모두 최근 메타가 정글 키우기 메타잖아요. 네. 그러면 초반 움직임 언제나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톰 켄치가 칼날비는 아닌데. 네. 어? 어, 꽤 깊게 들어가 있거든요. 톰 켄치가 통에 봤거든요. 어, 네 명입니다. 혹시 혓바닥? 어, 오, 예. 묻었는데요. 네. 전멸. 전멸로 탈출. 자주 애용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게 선 이대비긴 한데 전멸 아까 없었거든요. 이거 위험했거든요. 어우, 예. 그래도 릴리아가 와요. 아끼긴 했는데. 글쎄요, 야코스의 위치를 좀 체크해 줘야 되는데요. 라이프 뒤쪽. 아, 이 공이 위에 빠져나올 수 있나요? 이거 둘 다 반대로. 그래도 데려갔어요. 잡았죠. 그리고 하나 더. 둘 다 잡았어요. 야, 이거는 조커리어 체제. 이거 오히려 레올라가 위로 올라가는 선택. 그게 굉장히 좋았죠. 이건 좀. 그렇죠. 아, 근데 그런데 라스카리. 아. 아, 근데 탑 1대1 교환. 예, 교환이네요. 아, 네. 다 죽었어요. 탑쪽 네. 상황입니다. 선 2랩을 찍고 갈고리 날아가는 했었는데. 것까지 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 갈고리 찍고 진짜마자 슉. 근데 이제 화면에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여기서 2랩 찍는 순간 도발. 원더가 미니언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런 거 같죠? 아,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갈고리로 일단 원더를 한번 맞고 클리드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릴리아, 뒤에 릴리아 양코스가 내려와 있고 전멸 없고 갈고리 빠진 갈고리 상태인데 네, 글쎄요, 이 공 이후에 라스칼 어디로 나갈 수 있나요? 자, 뾰로롱 잡았고요. 그래도 한 번 더 붙들고 양코스를 잡아내면 볼카도 잡아낼 수 있겠죠? 결국 끌어줍니다. PDD가 덮치나요? G2? 여기서 근데 캡스가 더 있고요. PDD가 전멸을 쓴 상태. 그렇죠. 아, 어디로 빠져나갈 수 있죠? 아, 이것도 아, 내줄 수밖에 없군요. 보이는 상태인데요. 자, 이건 어떤가요? 좋은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PDD가 탈출이 안 됐고요. 이거는 나쁜데요. 쉔과 같이 연계 플레이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가고 글쎄요 한데. 이거 위치를 체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블러쩌로 포커싱! 아, 이거 애쉬고 아수정화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잡혔습니다. 샷다운. 그리고 아, 여기서 끝나지 않나요? 클리드도 일단 뒤쪽으로 빠졌습니다만 더 가네요. 글쎄가 미드에 보이기 때문에 네 변수가 없거든요, 지투는. 아, 클리드가 묻었습니다. 결국은 와, 잡힙니다. 아, 이건 아, 이거 바텀 위브 다 들어오고요. 라이프가 빠진 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래서 네. 탑을 노리고 있는데 네. 근데 약간 애매하죠. 네, 카밀도 지금 컨디션이 완벽하지 못해서 근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레오나 제낀 게 굉장히 중요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궁극기를 애쉬 궁극기를 들고 있다가 또 이렇게 활용하는 날카로운 플레이까지. 그리고 적당히 안 하죠, G2는 이럴 때 더 가죠, 이렇게. 네. 각을 진짜 잘 보는 팀이죠. 첫째 찍 살상년이 네. 뭐 결국은 범위가 너무 넓었습니다. 아이씨, 정말 대단하다. 근데 양코스도 많이 붙어있고요. G2도 계속 주는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양코스 위험한데요? 예. 양코스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네, 그도 좋아요. 그리고 전령 살아있고요. 약간 공짜로 먹은 느낌이죠? 예! 하는 게. 이거는 캡슐에 먼저 그럴 수 있나요? 쉔 넘어오고요. 이거 글쎄요, 클리드가 잡혔고요. 네. BDD도 꼬리 잡으려도 돼요? 이게 아, 이거 살상년이! 그래도 생존? 삼키기 퍽즈 라스칼도 잡! 잘 끊었고요. 아니 근데 그래서 뭔가 역습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더 되나요? 이거 다시 한번 제자 전투! 맞나요? 아, 룰러까지 원더를 끝내 성공했습니다. 라스칼 버틴 했는데 좀 감정적이었네요. 네. 퍽즈 라스칼 쪽인데 인원이 하나 더 오거든요. 떼굴떼굴 씨앗이 묻었고요. 아, 라스칼이 뒤쪽 다시 할 수 있나요? 야코스가 일단 대기! 미니언 잘 지웠어요. 아직 안 빼나요? 네. 와, 이거 천만다행이네요. 이번엔 원더 쪽입니다. 사일러스가 안 따라가고 바텀 파는 것 같죠? 일단 의제결계 끼고 있는데 의제결계 끝나고 네, 끝나고 이거 도발로 가야 되고요. 긁었습니다만 무조건 잡아야 되고요. 잡았고요. 네. 캡스가 손전했죠. 탑은 죽었고 우리가 이득을 볼게. 카밀도 죽었고요. 전령에 대한 이득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여기군요. 이걸 또 참 역시 여기서 최후 통첩을 스테이를 하면서
어떤가요? 한번 그럴 그렇죠. 수 있나요? 이런 플레이 중에 상대가 좀 위축되게 하면 좋은데. 자, 근데 뒤쪽으로 이제 돌아 나오는 도발. 이때 라이플었던 거야. 수정화살 꽂았는데. 의지 결계. 딜이 안 들어왔고요. 아, 순간 클리드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위험에 빠지더라. 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필요한 플레이가 저런 플레이 맞는데. 이거 캡스가 수정화살 또 들고 있거든요. 정교하지가 않은 느낌이죠. 네. 그렇죠. G2가 다 이제 상대 노림수를 끌어내면서 본인이 때리는 것 같은. 수정화살 아 들고 있었어요. 이게. 오! 끊긴 상황에서 캡스 위험. 캡스. 이 선수 대단한 거야. 뭐 전 세계 롤팬들이 다. 예. 룰러는 일단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포탑은 밀렸고요. 아. 라스칼이 옆을 노리나? 근데 이게 글쎄요, 이 위치는 어떤가요? 그 전에 카메론 자장가 잡으러 했던 최후 독점이 충분히 의미 있게 발현되지 못했습니다. 이거 이제 약간 홀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냉정한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죠? 전멸 교환. 살상연이가 묻었습니다. 그 캡스가 뒤쪽 추격하면서 이걸 들어갔어요? 이거를 클리드를 끌어주는군요. 아, 그런데 혼낼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의제 결계 잠깐 또 시간 끌고 뒤쪽으로 왔네. 이 골목을 못 올라갑니다. 지금 예상한 것보다 더. 네. 최후 통첩을 빼앗았습니다. 쫓아갑니다. 캡스. 아군 지원도 있으니까. 라스칼이 버틸 수 있나요? 사상열이 뒤쪽 붙었습니다. 원더까지 오면서 일단 네, 라스칼 제거. 원더가 넘어온 게 너무 컸죠. 떼굴떼굴 CS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반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젠지. 한번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조합이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다시 전투련은 더 들어가기 쉽지 않고요. 여기 들어갑니다. 자, 카메론 자장가 일단 썼습니다. BDD 나머지 인원들이 오는데 여기도 순간 이동으로 돌아왔거든요. 여기 전에 탐켄치 일단 미켈스 아~ 뭔가 템포가 생존했고요. 템포도 버벅버벅 거려요. 네, 그리고 캡스 왔어요. 네. 수정화살을 빼앗겼습니다. 네. 수정화살 피하긴 했는데 양코스가 추격했고요. 아래쪽 전투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또 발전면 또 이 정도면은 아~ 오 박지 방향에서 샌드위치 시키는 느낌으로 빠르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안 나왔고요. 이건 어떤가요? 미킥스 잡았고요. 저 잘랐고요. 원더 쉔 잡기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네. 수정화살 꽂혔어요. 화살 잘 꽂혔는데요. 양코스를 잡아냅니다. 제압골드 네. 사일러스 잡으면 여기서 죽지 마. 사일러스가 잡으면 아 이게 근데 라스카 최후 독점. 뭔 사일러스 캡스 내가 궁금해. 아니 뭔 데미지야. 아 지금 왜 이렇게 이렇죠. 데미지가 아우! 와, 디디디가 끊깁니다! 트리플 킬! 아니 레오나 궁극기 빼서 썼는데 세트라이트 빔이었나요 이게? 그게 누킹이었죠 완전 데미지가! 위성폭격이었어요 방금은. 오른궁 빼앗아 불듯이. 와. 이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런 데미지를. 허탈할 정도의 딜이 나왔습니다. 원래 사이버 최에다가 다시 보시죠. 아 이거 괜찮을걸요 그럼? 레오나 궁극기 레오나 핵폭발. 말 그대로 흑점이 폭발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활약이네요. 이게 구매한 게 너무 좀 위협적인데요. 아 이거 아래쪽이 또 위험합니다. 라이플. 이게 원래는요. 이게 레오나를 레오나를 적이 때리면은 좋아야 되거든요. 수정화살 화살 데미지. 캡스 모죠. 구강 시혜자. 아니 이거 안 죽나요? 아니 시하고 빠지면 아~ 이거 뱀속으로. 그렇지. 어느새 반피. 야 캡스 초식의 활용 극강형. 결국은 트리플 킬 다시 한번 만듭니다. 트리플 트리플. 그렇죠. 한창 십수년 아 수십 년 전에 유행했던 그 표현이 떠오를 정도로 진짜 캡스 대단하네요. 캡짱스 그 말이 나와요. 그 느낌이죠. 네 정말 캡입니다. 11공 네. 11입니다. 이게 넥서스 이렇게 파괴됩니다. 지지. G2가 두 번째 세트까지 가져가면서 젠지는 이제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만족스러운 뱀픽을 보여주면서 기대를 좀 모았지만 G2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젠지 선수들이 분석 데스크를 봤는지 뱀픽에서는 조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아 근데 그러니까 결과가 더 슬픈 것 같아요. 그냥 그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지금 완전 그 사기급에 가까운 카밀 트페 니달리를 사기급 퍼포먼스로 이렇게 카운터 치면 된다. 쉔 사일러스로 이렇게 카운터 치면 된다라는 걸 G2가 제대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패 니달리는 2AP고 사일러스는 그거에 대한 카운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달리오도 그런 면이 있어서 니달리 릴리아고도는 솔직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바텀에서 애쉬 레오나가 힘써주지만 정글 릴리아가 니달리 상대로 조금 성장도 많이 하고 킬도 많이 먹으면서 한 템포씩 앞서가고 사이드에서도 뭐 생궁극기, 사일러스의 텔포 때문에 젠지도 뭔가 조합을 쓰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쉘사일러스가 뭐 무조건 사기적으로 젠지의 저 조합을 카운터 치는 거면 이미 모든 팀들이 주면서 그런 구도를 했겠죠. 그건 아니었고 결국에는 쉔 자체가 궁극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카밀이 특유의 그 뭐 나중에 점점 괜찮아지는 푸시력이라든지 기동성을 활용을 해서 다른 쪽에서 트페한테 이득을 얼마나 잘 보냐가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데 젠지가 전 경기는 너무 수비적으로 드래곤만 기다렸다가 게임을 졌다면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면 너무 공격적으로 G2가 어떤 컨디션인지는 체크도 안 하고 본인들이 뭘 하려다가 계속해서 카운터를 맞으면서 오히려 G2에게 이득만 계속 허용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 단순히 1경기 뱀픽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젠지가 폼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구나라는 걸 다시 좀 확인하는 슬픈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쉽습니다. 뱀픽을 하실 땐 좀 두 분이 흡족해 보이셨는데 너무 좋았었죠. 네, 점점 표정이 좀 굳으시더라고요. 네. 이번 세트는 15분이 채 되기 전에 20킬 이상이 발생한 아주 난전이 많이 일어난 경기였는데요. 이 세트 주요 장면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아 바텀에서도 막 엄청 서로 공격적으로 막 밀어붙이고 킬도 교환이 나오고 그래서 진짜 잘했죠. 네. 또 황러 이런 와. 얘기가 나올 정도였죠. 컴핑집까지 따봐봐. 여기서 아쉬운 건 이 다음에 니달리가 격차를 좀 더 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런 탑 교전이 계속 이뤄지면서 많이 못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생각보다 젠지 일방적인 이득이 안 됐어요. 여기서 릴리아 잡고 니달리가 조금 어그로를 빼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었어요. 사실 니달리가 스펠이 다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풀 빠진 스펠을 포커싱을 할 거였거든요, G2는 당연히. 그렇죠. 근데 너무 빨리 빠졌어요, 이거는. 아, 이거 좀 아쉬웠던 장면? 네. 이건 그냥 자기들만 생각했어요. 투신 선수가 어떻게 좀 프로게이머의 감정을 담아가지고 네. 많이 이야기했던 표현인 건데 정확한 상황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할 만하고 뭘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만 좀 꽂혀가지고 젠지가 뭘 한 것 같아요. 네, 가장 무서운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번 경기는 카밀이 주도권이 있어서 카밀 움직일 때마다 젠지가 손해를 봐요, 오히려. 그래서 상대팀의 반대쪽의 역할도 좀 체크를 네. 하면서 했었어야 되지 않나. 비슷한 장면이 반복이 됩니다. 아니, 애쉬 레오나가 이니시 굉장히 좋고 트패 카밀이 기동성 좋으니까 그걸 통해서 어디를 뚫어내겠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상대가 뭘로 반격할 수 있는지 지금 뭐 골드 차이라든지 골드 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아 어떻게 보면 전 경기랑 너무 반대 양상으로 진 게임이다 보니까 더 뼈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조금 네. 어려웠던 근데 세트였죠. 그게 다전제의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고 무서움이거든요. 한번 선수들이 다전제에서 냉철함을 잃기 시작하면 그게 역스노볼이 막 굴러가면서 평소에는 하지 않던 실수들이 계속 나오고 판단 미스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젠지가 이미 그런 양상에 접어든 것 같아서 좀 보기 괴로웠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젠지 이런 팀이 아닌데. 그럴수록 상대팀은 더 자신감을 갖게 될 테니까요. 네. 와, 그리고 메자의 풀스테, 네. 라바돈의 죽은 모자, 영약과 직관 사이버스. 득점 폭발이 아니라 진짜 무슨 태양을 던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렇죠. 캡스의 어마어마한 개인기가 막 난무가 됐는데 네. 아 여기서도 후반 가니까 데미지가 말도 안 되더라고요. 네. 구강 시위자를 활용한 체력 회복부터 여기까지 저런 조냐 같은 아이템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도 참 가슴이 아프고 아쉽죠. 네. 먹어서 하지만 꺼내주고 다시 아. 아, 여기까지. 이거, 아. 이거 보여주지 말고 끊어요, 끊어요, 빨리 하면. 아, 진짜. 아, 네. 그래프도 좀 마음이 아프고. 네. 네. 초반에는 조금 유리하다가 어느 순간. 네, 아주 조금 유리하다가. 계속 무너지는 네. 감이 있죠. 네, 그게 어떤 브레이크가 딱히 안 걸리고 쭉 내려갔다라는 거. 결국 1경기도 그렇고 2경기도 그렇고 G2가 유리해지기 시작하니까 역전의 흐름 없이 그대로 그냥 경기가 굳혀진 네. 거잖아요. 아, 빨리 넘겨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경기 초중반에 미드에서 젠지가 설계를 하고 젠지가 싸움을 걸었는데 손에도 젠지가 본 이상한 장면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 이게 용을 젠지가 되게 과감하게 잘 챙겨먹어서 중계진 쪽에서도 안도의 한숨도 쉬고 칭찬됐던 장면이거든요. 문제는 그러면 그 다음 수에 있어서 G2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바텀에서 이렇게 공 대놓고 쓰고 먼저 밀 정도로 G2 바텀이 주도권을 잡았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G2 바텀이 사라지면 포카를 이미 뽑아온 진이 뭘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진 탐켄츠가 미드 가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애쉬 레오나가 움직이면서 미드에서 싸움을 걸어버린다.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고. 그렇죠. 그리고 카밀이 먼저 움직일 수는 있으나 쉔은 궁극기가 그냥 여기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밀의 뭔가 주도권을 이용한 젠지의 플레이지만 오히려 G2는 바텀 주도권이 있었고 쉔은 궁극기를 이용할 수 있는 각을 젠지 쪽에서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싸움이 좀 길어지면서 약간 비비는 듯한 느낌도 들었지만 그냥 화력 차이가 느껴지는 구도가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듯 애쉬는 집에 가서 빌지어터와 곡궁 쪽을 갈 수 있는 돈을 들고 있었고 진은 포카를 이미 완성시킨 상태라서 타워 끼고도 이 정도 결과가 나온 거였어요. 결과적으로 젠지가 본인들이 카메를 이용해서 뭘 하는 데만 꽂히고 G2가 어떤 자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격할지에 대해서 전혀 그냥 생각을 안 하면서 플레이를 한 건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좀 젠지가 판단이 무뎌져 있는지 보이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 굉장히 가슴 아픈 장면이었지만 바로 몇 분 뒤에 또 미드에서 같은 패턴으로 한타가 또 벌어졌는데 망했어요. 똑같아요. 솔직히 네. 그냥 네. 다시 저희 녹음한 음성 틀어줘도 좋을 것 같아서 똑같죠. 카밀 먼저 움직이고 거기서 답답했던 젠지가 이니시를 겁니다. 왜냐? 그 후에는 탐켄치, 진, 그 다음에 쉔과 사일로스가 사이드에서 운영할 거기 때문에 네. 하지만 또 쉔은 궁극기로 도착하고 데미지가 부족한 조합 거기서 싸우면 길어지는 싸움이 더 좋은 조합 G2가 이깁니다. 그렇죠. 사일로스는 순간이동이 있었고요. 쉔이 궁이 있는데 카밀이 먼저 내려오는 걸 가지고 본인들이 공격을 한다. 공격을 아니면 완전히 다 앞으로 몸이 쏠릴 정도로 퍼붓는 게 아니라 제스처만 취해서 상대의 그런 글로벌 스킬들을 빼놓은 다음에 그 다음 턴을 노리는 좀 스마트한 치고 빠지기 같은 걸 젠지가 보여줬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던 것도 아닌 걸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건 젠지가 지금 판단력이 많이 무뎌져 있는 것 같고 반면에 G2는 진짜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G2가 좀 글로벌 궁극기를 많이 가지고 다닐 때 굉장히 플레이적으로도 젠지를 좀 많이 압박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젠지는 라인전이 강하고 그걸 토대로 스모업을 굴리는데 G2는 싸움 좋아하고 운영 좋아하는 팀이라서 좀 뱀픽적으로 글로벌 궁극기 많이 가져왔지만 좀 이번에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이 경기였습니다. 또 다른 플랜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G2는 젠지를 상대로 어떻게 게임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 너무 아는 것 같은 네. 느낌이었습니다. G2 역시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었는데요. 모든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 POG 만나보겠습니다. 아, 화려? 네. 11-0, 11-0. 2연속 POG입니다. 월드컵 8강이고 굉장히 잘하는 팀 상대로 저런 KD는 진짜 힘든데 그렇죠. 그리고 슬슬 이제 월드컵 8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누가 무슨 정글 메탈에 어디 황종 미드가 정글러를 키워주냐 그렇죠. 네. 미드가 다 부셔버린듯이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캐리력 있는 플레이를 뭐 나이트도 그랬고 캡스도 그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3위를 1대1로 이기고 여기서 쉔까지 이용하면서 젠지를 그냥 가둬뒀습니다. 네.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더욱더 무서운 건 G2가 1세트는 G2 경기력이 전성기 기준 G2답지 않은데 젠지가 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2세트는 지금 G2가 경기력이 올라와서 물론 젠지가 당연히 역전을 해서 그냥 패패승승승을 가져갔으면 좋겠지만 G2라는 다전제의 괴물을 뭔가 젠지가 다시 그 부활시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진짜 너무 너무 슬픈 얘기네. 네, 너무 열받고 슬픕니다. 아, 저 웃는 거 안 보고 싶은데 진짜. 아, 그렇습니다. 그래도 바로 어제 역습이 네.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쵸. 오늘도 아직 희망을 버리기는 이릅니다. 이렇게 앞선 두 경기에서도 어떤 교훈을 얻어서 젠지가 이어지는 3세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화이팅! 수도 있으니까요.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경기장 나와주세요. 젠지 화이팅!